네, 짬짜면 좋아하십니까? 네, 머집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좋아해요. 종류별로 많이 먹는 거. 짬짜면도 좋고. 뷔페도 좋아하고요. 짬짜면도 좋아하고. 저희가 왜 짬짜면 얘기를 왜 했느냐. 요즘 팬더의 그 리얼리티 시리즈가 되게 저희를 자꾸 나올 때마다 굉장히 놀래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리얼리티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 또 뭔 이상한 짓이야 이랬는데 요새 팬더에서 이상한 짓을 그렇게 뭔가 예전처럼 별 생각 없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독하게 뭔가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 리얼리티 시리즈들이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되게 안 익숙할 때는 진짜 이상해 보였는데 치고 나서 다 오 괜찮네. 네, 괜찮네 우리가 이렇게 수긍을 했잖아요. 근데 그 수긍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리가 진짜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막 아무 걸로나 만들어도 다 그냥 좋은구나. 그러니까 색다른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소리가 아닌 게 나면은 이것도 나름 괜찮은 소리다라고 후하게 느껴버리는 게 아닌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물론 그런 사운드의 차이가 개인적인 성향이긴 하겠으나 근데 생각보다 되게 과감하게 목재를 선택을 해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천인 공노할 만한 소리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좀 이런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뭐 자기의 그런 어떤 톤우드에 대한 세계관을 넓히는 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예, 뭐 우리 오늘 시리즈 중에 막 파워 캐스터라는 것도 있거든요. 파워 캐스터도 있죠. 예, 근데 제가 그냥 뭐 음모론의 하나지만 그 기순에서 잘린 사장님이 팬더로 간 거 아니에요? 아 가서 다 조져놓는 거야 레리티부터. 네, 야, 그런 거 아닐까. 그러게요. 이제 이 레리티를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낸 다음에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을 없애. 그럼 100%예요. 100%, 100%. 그럼 그 사람이야. 100%, 100%. 아, 그럼 그 사람이야. 이게 프로페셔널이다. 이거 그러면. 자동으로 튜닝되면 완전 100%지 그러면. 그렇죠. 야, 그 사람 그 뭐였지? 다크나이트. 아, 죽지 않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20세기의 어떤 뭐 대표적인 음악 산업의 대단한 기업들을 박살내고 다니는. 그렇군요. 네. 또 뒤수습을 하러 또 바지 사장이 가고요. 리얼리티라는 말도 뭐가 좀 그 낌새가 있어요. 네, 리얼리티. 이상한 짓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도 뭔가 목재 스펙이 독특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리얼리티가 저는 약간 그 공정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냥 뭐 제비뽑기를 하든가 그냥 눈 가리고 가서 나무 뭐 주소기 뭐 이런 걸 시키는가 갖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우연성의 원리로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선생님 만약에 리얼리티를 만든다면 뭐에 뭐로 만드시겠어요? 보통 엘더 애쉬 뭐 이렇잖아요. 네네. 바디 목재가 엘더 애쉬고 이거는 메이플이나 뭐 로즈우드 지팡이를. 근데 했다가 완전 실패한 짓들 있잖아요. 바디 전체 로즈우드로 만들었다고 무거워서 못 들고. 네, 무거워서. 그 조지 에리슨 게 옛날에 무겁고 소리는 완전 땡땡거리고 그래서 못 썼다고 했는데 저는 이 뒤는 엘더로 하고 싶고요. 앞에 탑 두껍게 해갖고 진짜 거울로. 그러니까 아크릴 거울을 앞에다 붙이고 이거는 이게 메이플에다가 에보니. 이렇게 하면 소리가 되게 딱딱할 것 같아요. 병호 미러 페이지 레리티 기타. 정말 기괴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뭐 괜한 걸 물어봤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 뭐 댄 암스트롱이라는 기타는 저걸 아크릴 바디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우리 뭐 제마이티스 뭐 시대 메탈프론트 시그니처도 뭐 아 뭐 그 팬더에서도 그 나왔었는데 아크릴 바디 나왔었는데 그거 내가 참 사진이 이뻐 갖고 벽에다 붙여 놨었거든요. 군대 갔다 오니까 엄마가 뛰어서 버렸더라고. 아. 저희 뭐 사실 나무에 뭐 유리에 메탈에 아크릴에 뭐 철판에 톱밥에 뭐 온갖 기타를 다 해가지고 야마하에서 나온 거 그 속에 폼 그 스티로폼 같은 거 만든 거 뭐 온갖 걸로 다 만들어서 이제는 뭘로 만들었다 그래도 딱히 놀래진 않아요. 아예 속이 없는 것도 있고 사일런트도 있고 이래요. 아니면 뭐 머리통이 없든가 뭐 날개가 없든가. 그 남쇼 이번에 하는 거 봤는데 4개 없더라고요. 뭐 아, 어떻게 했죠? 이게 아 뼈다고 예, 알아요. 네, 뼈다귀 합니다. 네, 생선뼈 기타. 네. 네, 그 유명하던데. 그 막 치더라고요. 그렇죠. 그 뒤에 이렇게 봉 하나 있어. 아, 거기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뭐랄까 스켈럽의 한 단계 더 상위 호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없애버린 거죠 이거. 아, 이 레리티기 그만해야 되겠다. 이상한 얘기가 잠깐. 자, 저번에 했었던 플레임의 탑 스트라토캐스터가 9.0, 9.0 받았고요. 네, 소리가 생크림 케이크 딸기 탑. 네. 만나기 힘든 라이벌이 합쳤다. 엘쉬 이렇게 드렸고요. 엘쉬. 그리고 그 다음에 8.5 나온 기타는 레리티 플레임 메이플 탑 스트라토캐스터였는데 이게 바디 엘더, 4개 로즈우드, 그리고 지판이 플레임 메이플. 네. 뭐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이게
로즈를 위에다 붙인 게 아니라 로즈에다가 메이플을 붙인 거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뒤집었었죠. 네. 진짜 그거 보고 나서 아, 여기 막 하는구나. 약간 가위바위보로 기타 만드나? 네.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었는데. 하여튼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디를 쪼개놓은 포인트가 좀 이상하죠. 예, 여기가 딱 반인데. 네, 자 가격부터 볼게요. 예. 389만 9천 원 할인가예요 이게. 예. 원래 가격은 487만 4천 원. Made in USA, 전장 98cm, 무게 2.84로 체인보드라 굉장히 가볍습니다. 두께 45+1mm, 12프렛 뒷둘레는 75mm 나오고요. 탑에 플레이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는데 탑이라고 해야 할 정도가 아니고 해프, 거의 해프. 가운데까지 따먹었죠. 네, 완전히 네, 딱 반이에요. 자기의 영역을 이만큼 확장을 해놨어요. 네. 거의 네. 그 이거 스트랩핀도 곧 경계선에다가 딱 그렇습니다. 그 중간에 블랙 벨트로 네 이렇게 중간이 딱 구획이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버드 로스티드 엘더입니다. 엘더를 구워서 방을 내고 뒤로 절반을 줬어요. 네, 그리고 네. 앞에는 플레임 메이플 그렇습니다. 해프. 플레임 메이플 탑. 네. 그러니까 뒤에는 굽고 앞에는 안 구웠다. 안 구웠다.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군만두 굽듯이. 예. 밑에는 그렇죠? 밑에 밑에는 바짝하고 네 위에는 촉촉하게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만두. 네. 짬짜면 군만두 뭐. 네. 군만두 버전.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넥은 메이플 모던 CGM 넥에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요. 뭐죠? 본넛에 42.8mm 너트너비 메이플 지판. 요거 통넥이죠? 통넥입니다. 네. 지판공률 반지름은 9.5. 역시 7.25는 잘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네. 241mm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648mm, 22 내로우 톨프렛. 픽업은 브릿지의 핫 빈티지 스타일 텔레캐스터 픽업. 그리고 넥 쪽에 쇼버커. 쇼버커 네. 와이드레인지인데? 네. 쇼버커 1T 모델입니다. 예.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A 픽업 셀렉트 있고요. 네, 3세드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컴펜세이티드 스틸 배럴 세들 브릿지가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과연 무슨 어떤 느낌이 날지, 군만두 느낌이 날지. 네. 굉장히 육즙 풍부한 소리가 나네요. 씬라인, 씬라인이랑 7이 커스텀 사이 소리 난다. 맞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깁슨이야. 그럼 마샬로 바꿔볼게요. 여기 씬라인이고요. 7이 커스텀이고. 여기가 이거 되게 좋네요, 픽업. 섞였을 때는 약간 비닐 구겨진 소리 나고요. 굿. 그 쇼버커가 굿. 굉장히 사운드를 풍성하고 예. 좀 진하게 예. 만들어주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빈 소리를 워낙에 예, 하다 보니까 맞아, 맞아. 요 소리가 확연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 그러면 개인이요? 뒤에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콤하죠? 레드락하고도 잘 어울리고 팬더 앰프 좋네. 섞어서 쇼버커 오늘 신나네 다 기타가 이 속이 알차네요 아주 예. 사운드가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로 주는 군만두 말고 예. 돈 주고 사서 먹는 예. 네, 그런 군만두 전문점의 만두 같은 예. 느낌이에요 겉바 속촉 아니고 예. 밑바 위촉 예. 네. 밑바 촉 밑바 위촉입니다 예. 자 요거 마샬기에 네, 한번 네, 들어보죠 네. 마샬기에 한번 들어보고 뒤에서
좋습니다. 아, 좋아. 딱 좋아. 딱. 네. 어, 저는 이게 이 텔레의 매력은 기본적으로 중저역 대에서 그 사운드가 풍성하게 딱 살아나는 그 쇼버커의 매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예. 팬더로 바꿔갖고. 오, 야. 코러스 기가 막히게 먹는데요? 좋은데 울림도 있고 맞아요. 공간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못 들어본 사운드인데 멋있다 보니까 우리가 되게 좋다고 그걸 느끼는데 네. 이런 걸 치다 보면 이제 중간에 내가 지금 뭘 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약간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왜 전형적인 어떤 톤이 그리울 때 있잖아요. 네. 아, 자 이제 텔레톤 같은 거 내야지. 어? 안 나네? 약간 아, 이런 거 있잖아요. 거, 그런 거 다 당황할 당황스럽다.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정말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싶은 분들은 레리티가 앞으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네, 재미있네요, 레리티. 반주 붙여갖고 모니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오늘 기타들이 다 신나네요. 네, 이거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선생님 못 치는 거지? 이거 뭐야? 약간 과자 같기도 네. 하고요. 네. 어, 깜짝깜짝 놀래. 먹음직스러워 예. 보이는 그런 과자. 아까 처음에 들고 올 때 예. 샌드위치 같다고 예. 얘기도 했었고요. 뭐 오늘 뭐 온갖 먹거리 다 나오네요. 먹거리 다 나오네요. 뭐 짬짜면. 분만두, 뭐 짬짜면, 뭐 과자,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레리티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섞을수록 맛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섞을수록 맛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줄 모르겠으나 아직은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어디까지 갈지가 약간 걱정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막 이렇게 여기 튜너만 달리면 끝난 거야. 특이한 걸 하려다 보면은 예.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생겨요. 예, 가끔. 근데 아직까지는 무리수를 두지 않고 다 의미 있는 경우긴 한데 이 레이티 시리즈를 존속시키려고 너무 무리해갖고 이상한 걸만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괜찮을게요. 그 튜너만 달아봐 딱 걸려. 딱 걸려, 딱 걸려. 딱 걸려. 네. 그 사람 그 포기할 줄 모르네. 아. 시간 사람이야 진짜. 아, 자 몇 대 몇? 저 9.0 9.0 8.5 네, 선생님 계속 9.0을 밀어 주셨네요. 네, 마음에 드셨나봐요. 네 이거. 맛있습니다. 가볍고. 네 그렇습니다. 미들이랑 로우 대형의 먹을거리가 풍부해요. 네. 굉장히 밑단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딱 이쪽으로 이제 쇼버커 쪽으로 옮기면은 네, 그 든든한 하체를 딱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역시나 389만 9천원이라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9.0, 8.5라는 준수한 점수를 받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투피스 애쉬바디의 마호가니 탑이 적용됩니다. 이게 지금 맘대로 만드는 거 같은데 이게 아무리 봐도 뽑기 아니면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아닌가. 네가 지면 이번에 탑 마호가니다. 맞아요. 그런 거 같아. 야 이거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어쨌든 가격은 똑같고요. 네. 어디까지 가나 지켜봐야 할 그 네. 시리즈 레리티 시리즈 계속 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